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파헤쳐서 알리고 싶다. 그런 사람이 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부분을 취재할지 결정하고 그거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방송 기자의 역할입니다. 방송 기자는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뉴스를 만드는 이들이다.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발빠르게 뛰는 장하영 기자. 어디 가세요? 아, 취재하러 갑니다. 과연 어떤 뉴스를 어떻게 취재하는지 장하영 기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방송 5시간 전 장하영 기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떴다. 취재진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어떤 사건의 경위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청 브리핑룸. 발표 내용을 듣는 장 기자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느 한마디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쁘게 메모를 하는 게 이것이 기자의 일상이다. 순발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터지는 그런 일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쫓기죠. 이동하는 차 안. 잠시 쉴만도 한데 취재 내용을 정리하느라 손가락이 쉴 틈이 없다. 바쁘게 걸어가 만난 사람은 취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 기자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기에 방송 기자의 발걸음은 늘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을 취재를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불황자들이 많이 거니는 곳에, 으슥한 곳에서 중계를 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노숙자분들이 신기하니까 이제 카메라 주변으로 몰리면서 뒤에서 이렇게 V 표시를 한다던가 저를 막 붙잡고 그래서 또 NG가 난 적도 있어요. 취재를 마친 장하영 기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섰다. 뉴스의 중간중간 또는 뉴스의 마무리를 장식할 장면을 찍기를 한다. 인터넷 암표상 가운데는 코레일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기사 쓰기에 돌입한 장하영 기자. 쉴 틈도 없는 업무에 지칠만도 하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 장 기자는 오늘도 거뜬하게 하루를 보낸다. 어떤 정부의 방침을 꼬집었는데 그게 뭐 개선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 발굴해서 처음으로 보도를 한다던가. 하지만 힘 빠지는 순간도 있기 마련. 생각보다 취재가 잘 안 됐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딱 나온 걸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취재가 덜 됐을 때, 그럴 때 힘들고. 취재뿐 아니라 영상에 오디오를 입히는 후반 작업까지. 이 모두가 방송 기자의 눈과 귀, 입과 손을 거쳐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꼭지 한 편이 탄생된다. 그런데 벌써 방송 30분 전. 방송 시간이 코앞이라 마음이 조급해져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장 기자.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만든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방송 기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작업 끝. 과연 그 결과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찍으면서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현장을 중계하기도 하는 그런 기자들도 늘어났고 VJ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방송 기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역할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 기자가 단지 이제 나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그런 걸 떠나서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계속 요구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다. 이렇듯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방송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시사와 상식에 대한 지식은 물론 뉴스를 보다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 공부도 필수. 여기에 관련 교육기관에서 발성, 발음을 다듬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현직 방송기자가 말하는 방송기자의 자질은 뭘까? 세상에 정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파헤쳐서 알리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당한 입장이 돼 보니까 취재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